안녕하세요. 몸의 삼촌입니다. 카페 회원들이 뭐 몸이 좀 괜찮냐,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, 아, 걔들은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.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. 예. 그냥 댓글만 달지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. 몸 상태가 지금 여자들로 치면 산후풍 같은 증상이 있어요. 약간만 에어컨 바람에 차도 뭐 몸에 이렇게 떨림이 있어요. 막 중풍 환자처럼 막 떨려요. 근데 그게 그냥 뭐 날이 찹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여름이잖아요. 근데 바다 가고 공기하고 같이 난방을 뜨겁게 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자지 않으면 걔 몸에 떨림이 있어요. 중풍처럼.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진동이 나요. 핸드폰 진동 오듯이 그런 증상도 있고, 그거 말고도 이렇게 또 목신경에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뭐 신경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는데, 이상하게 이게. 자다 보면은 뭐 자든지 목이 긴장이 되든지 잠을 자든지 좀 약간 이렇게 좀뭐 목소리가 커지든지 흥분을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나든지 스트레스를 받든지 이게 긴장이 되면은 목이 여기 긴장이 되면은 또 이렇게 저림하고 떨림이 또 와요. 그게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. 안 좋고 월요일날 또 대학병원에 뭐 신경외과는 많이 가봤는데. 재활의학과 쪽으로 또 협진해 재활의학과로 가보려고 그래요. 거기서 또 협진해서 뭐 신경과나 다른 데로 가봐야 될 수도 있고, 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. 검사하고 진단하는데 아직 병명이 안 나와요. 병명이 안 나오고 이렇게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인사를 합니다. 예, 최근 근황을 전합니다. 예.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건 선등록 후 판매, 동물 등록된 강아지만 판매토록 법 개정 추진. 이 종목을 다뤄보려고 하는 제목입니다. 딜러가 등록 대행하는 신차 구매와 유사, 동물 등록 외장형 치우치과 우리도 뭐 이렇게 제목이 달렸어요. 선등록 후 판매, 그러니까 동물 등록된 강아지만 이 판매토록 법이 개정 추진된다고 합니다. 우리 딜러가 등록 대행하는 신차 구매와 유사하다고 그래요. 이게 농림축산부에서 동물 등록제 개선 노대 맵을 내놓은 거고요. 동물 등록제 개선 노드맵. 예, 보통 3개월 때 우리가 입양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생후 2개월이 넘으면 이제 애견샵에서 분양을 하죠.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정해진 게 생후 60일, 생후 2개월부터 분양이 가능해요. 우리나라에서는. 그 이전에 팔면 분양을 하면 이게 걸립니다.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. 뭐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다더라도 국가 법령이 앞섭니다. 개인적인 약속보다는. 이게 생후 60일이거든요. 60일 이후에 분양을 하게 돼 있고, 그리고 생후 3개월에는 그 의무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. 의무 등록을. 근데 지금 이걸 2020년 3월부터,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원령을 2개월로 하겠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2개월 때 애견샵에서 분양을 하고, 굳이 애견샵이 아니더라도 2개월 때 분양을 하고, 그리고 3개월까지는 입양인 사람이 의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, 지금은 2개월 때 분양 시에 이미 등록을 해라 이거예요. 분양 시에 분양하는 곳에서 이미 등록을 했다가 이제 입양하는 손님한테, 입양하는 회원님들한테 이제 분양을 해주라 이거예요. 동물 등록을 한 상태에서 분양을 해라 이거죠, 이제는. 이제 의무 등록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또 어떤 게 바뀌냐면요. 이제 판매가 이제 선판매 후 등록해가지고 현행은 판매는 2개월 이상, 등록은 3개월 이상, 소유주가 직접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. 이게 개정하는 선등록 후 판매. 그러니까 판매는 2개월 이상, 등록도 2개월 이상. 판매업소가 등록하라 이거예요.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. 이게 이제 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니까 이제 거부반응이 가진 사람도 많잖아요. 거부반응을 가진 사람도 많으니까 이제 요거 다른 방법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겠다.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이렇게 뭐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농림축산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.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
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요. 또 달라지는 게 이제 그 근간에는 그 반려견들에 한해서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. 근데 2021년부터는요. 모든 개를 동물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 그러니까 경비견, 수렵견 등 반려 목적이 아닌 사육견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. 이 골치 아프죠? 그러니까 경비견이나 수렵견 등 반려 목적이 아닌 사육견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. 2021년부터요.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3개월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요. 2개월 때 등록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분양이 가능한 시기부터는 등록을 해서 분양을 해야 돼요. 판매업소에서 미리 등록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된대요. 그리고 내년에, 내후년부터는 이 애완견들 뿐 아니라, 반려견 뿐 아니라 경비견이나 수렵견도 반려 목적이 아닌 모든 견도 의무 등록 대상에 대하여 포함시키겠다고. 공포가 딱한 거예요. 뭐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한다 이겁니다. 이게 대해서 뭐 다른 민원이나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진행을 한다 이거예요. 그리고 뭐 민원이나 이의가 있겠습니까? 아직까지 제가 개판에서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나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. 뒤에서는 막 호박씨 까고 여기 맞니 안 맞니 하지만 어느 단체에서도 뭐 그게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. 한번본거 있네요. 그 목줄하고 입마개 45cm 이상 무조건 다 맹견으로 포함시킨다. 다 맹견이다. 45cm 이상은 최고가 어깨까지 높이가 45cm 이상은 다 맹견이다. 맹견법으로 적용하겠다.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거 하나만 발표가 됐는데도 뭐 진돗개 매니아들, 골든리트리버 매니아들에 의해서 그게 개정이 안 되고 원래 초안 대로 원래 있던 그 현행법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. 그거 말고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. 어떤 무리가 있어도 뭐 1년에 개가 3번에서 5번 출산을 한다. 10년 동안 50번을 한다. 한번 놓을 때 5마리를 잡으면 그개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놓는 개가 강아지 숫자가 250마리다. 이런 거짓말을 해도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요. 이 하나의 거짓말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바뀌는데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나서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사람을 하는 단체를 못본것 같아요. 뒤늦게 그 TV에 뭐 어느 프로그램 또 TV에 어느 프로그램에 이제 정식으로 항의하고 사과 방송을 요구하고 그런 건 있었어요. 그런 건 있었는데 단체가 나서 가지고 뭐 그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. 하여튼 바뀌는 현행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이해가시죠? 짧게 요약 한번 해볼까요?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소유주가 등록하는 게 아니고, 아유, 눈이 간질간질하네요. 이게 뭐가 들어가서 간질간질하는 게 아니고, 이 혈액이 압력 때문에, 압 때문에 눈알이 빠질 것 같을 때도 있고, 막 간질간질 거리기도 그래요. 눈만 그런 게 아니고 얼굴도 그렇고, 그러면 여기가 여기만 출렁출렁 거리고, 감각도 좀 둔하고. 다시 말씀드리면, 뭐 이런 말왜 하냐라는 분들,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유튜브에 일반 구독자나 시청자들은 그걸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, 우리 또 회원들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, 제또 상태가 어떤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, 자꾸 물어보시니까, 네, 말씀드립니다. 현행법은 2개월 이상이 분양해야 되고, 그지, 신고하면 다 걸려요. 더 어릴 때 분양한 사람도 계시잖아요. 신고하면 다 걸립니다. 둘이 합의를 봤다고 해도요. 둘이 합의 본게 법령, 나라에서 정한 법보다 중요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두달 이상 분양하게 돼 있고요. 3개월 이상 되면 소유주가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두달때 분양 시작할 때부터 등록을 해서 분양해야 돼요, 내년부터는. 그 내후년부터는요. 반려 목적이 아닌 수렵견이나 사육견이나 경비견도 다 등록을 해야 돼요, 이렇게.
분양할 때 미리 두 달 때부터 분양할 때 두 달 때 등록을 해서 분양을 해야 돼요. 이게 바뀌는 법입니다. 이게 당장 내년부터 바뀝니다. 이렇게 수료권 내후년부터 바뀌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